여기 말려놓은 약초가 있는 여기 뭐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약초들이 네. 많죠? 네, 많죠. 제가 11년 동안 네. 저도 아파서 여기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오. 제가 아이들하고 20년을 생활하다가 돈을 막 주머니를 한쪽으로 끌으면서 한쪽으로는 막 건강을 막 버렸어요. 돈하고 건강하고 돈하고 바꿨어요. 미련한 짓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빵 걷어차고 건강만 생각하고 제가 여기로 왔거든요. 건강.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라는 말에 머리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잡초를 먹기 시작했고 잡초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잡초 박사님. 아, 네. 아. 박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약초들도 이런 게 지금 뭐 돌콩 같은 거, 돌팥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게 콩의 기원이거든요. 돌콩 같은 게 콩의 기원이에요. 아, 그래서 나는 콩. 예, 돌콩이에요, 돌콩. 그런데 이런 게 원래는 원조 콩의 원조예요. 지금도 요게 콩이 파랗게 달려 있거든요. 이게 콩의 효능보다 더 좋아요. 아, 지금 현재 콩보다 효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끓여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차를 뭐 어떤 것보다 오늘은 제가 치킨파리를 끓여 먹었으면 한 2, 3일 있다가 다시 조리대 이런 거 조리대 아시죠? 조리대가 지금 돌솥에는 전부 다 조리대 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0가지 병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고 우리 산주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얘기해서 비슷하네요. 이름이 여러 가지래요. 그래서 이게 100가지 병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고 화병에 그렇게 좋대요. 화병에. 이게 화가 욱하고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 이거 절대 먹어야 되겠습니다. 화병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화가 이렇게 삭혀진대요. 네. 이게 네. 화가 이렇게 내려간대요. 네. 그래서 네. 이 조리대가 그렇게 좋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100가지 병을 다스린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조리대도 그렇고 뭐 인대국이라든지 아니면 이 왜 구설주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거는 구찌뽕이거든요. 네, 구찌뽕. 이거는 구찌뽕 열매가 있죠? 열매도 있고 줄기, 이, 구찌뽕 다 먹을 수 있어요. 버리격은? 버리격, 뿌리까지. 근데 뿌리는 그 한약방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드셔야 돼요. 속이 있어가지고 일반 분들은 차로 드시기에는 뿌리는 보내드리지 않아요. 뿌리는 그리고 연잎차도 있고 인진쑥 있죠. 인진쑥도 굉장히 좋거든요. 인진쑥이 왜 여기 좋더라? 인진쑥이 인진쑥인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 이 마선정서를 만들었네. 네네네네. 오셔서 찍어 마시더라고. 인진쑥 보세요. 인진쑥 피부 미용에 좋고 네. 눈 건강 네. 감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네. 장 건강에 좋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보면은 인진수도 그렇고 뽕잎도 그렇고 잉모초. 제가 이 잉모초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해드릴게요. 이 잉모초 제가 뉴질랜드에 살았잖아요. 아, 뉴질랜드 살았어요? 집이 지금 뉴질랜드예요. 정말요? 오클랜드가 집인데 거기서 한국을 나오니까 이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이 여름에 제가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더위를 못 이겨가지고 그러더니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걸음을 걸어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잉모초를 가서 배워갖고 생즙을 물을 약간 넣고 생즙을 내갖고 몇 번 마셨더니 그러니까 더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위? 더위 먹은 데는 잉모초가 제일 좋아요. 그 뉴질랜드 4개 되게 뜻하지 않아요? 저희 우리나라하고 똑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 북섬에 살았는데 거의 여름만 있다시피 해요. 아, 거의 여름만 있어요. 추위가 거의 없고 겨울이 짧고 사연이 네, 여름이 길고 아, 여름. 네, 네, 좋은 지방이네요.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뚫렸잖아요.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차를 이건 야간문. 야간문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콩팥과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고 콩팥과 폐활관을 튼튼하게 해서 불관의 분들이 좋아지게 한다는 약초.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는 그 야간문이 술로도 담가드셔도 좋고 이렇게 차로 드셔도 좋고 이 차들을 한 가지만 드시지 말고 오늘은 이 차 드셨으면 다음 차 돌아가면서 저희는 끓여드려요. 술도 담아놓으셨나요? 네, 술도 마찬가지예요. 담아놓으신거 이게 이거는 예산에 미선나무라는 거예요. 미선나무. 아, 미선나무 술? 네, 이 미선나무가 저도 선물 받은 건데 그렇게 좋대요. 아, 미선나무가 그대로 들어가있네요? 네, 그대로 저도 선물을 받은 거라 잘 모르겠네요. 네, 괜찮지요. 예, 네, 그래요. 구매된 약초들을 네. 건조시켜서 이렇게 진열을 해주고 네네네.
또 좋아하는 손님들에게 사가면 되겠네요. 네네네. 돼지 감자도 있어요? 돼지 감자. 이 돼지 감자랑 이 꽃은 당뇨에 좋잖아요. 그죠? 요거를 고급차거든요. 요거는 두 송이 정도씩을 이렇게 놓고 뜨거운 물을 부셔서 유리컵에 하면 꽃이 와. 엄청 예뻐요. 좀 전에 돼지 감자 꽃차. 네. 정말 향기가 좋았어요. 예예예. 예, 예. 돼지 감자 꽃차 겨울에 좋죠. 네. 겨울에 좋은 차예요. 네,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우리 김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유튜브에서만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